대구에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를 투약한 확진자가 이상 증세를 호소해 복용을 중단한 첫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치료제 처방을 확대한다는 방침이어서 여기에도 세심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남구에서 재택치료 중인 60대 여성은 지난 15일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 처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투약 이틀째인 17일 극심한 근육통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그 약 드시기 전에도 발열 기침 인후통도 있고 몸살 기운이 있으셨다 했거든요. 팍스로비드를 먹기 전에는 근육통이 중간 정도의 느낌이었는데 한번 먹고 나니까 근육통이 걷기 힘들 정도로 더 심해졌다. 결국 재택치료관리병원 의료진이 투약 중단을 결정했고 약을 끊은 지 2, 3일 뒤 증상이 호전됐습니다. 아직까지 국내에서 공식적인 부작용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는데 지역에서 첫 복용 중단 사례가 나온 겁니다. 다만 이번 증상이 코로나19 증상의 연장인지 아니면 치료제 때문인지 인과관계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는 의심 사례로 신고한 건은 일단은 없고요. 중대 이상 사례, 뭐 처방이나 입원이 아닌 경우들은 자발적 부작용을 보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팍스로비드 국내 도입 일주일째인 현재 전국에서 109명, 대구는 6명이 투약받고 있습니다. 도입 초기이긴 하지만 투약자가 크게 늘지 않자 정부는 투약 대상 기간을 확대하고 대상 연령도 낮추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는 요양병원과 노인 요양시설에서도 가능하도록 하고 이런 말부터는 간병 전담병원까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령 기준도 현행은 65세로 되어 있습니다. 1월 22일부터는 60세 이상으로. 이에 따라 먹는 치료제의 투약자도 앞으로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되는데 투약 이후 이상 증세를 호소하며 복용을 중단하는 사례가 나온 만큼 처방 뒤 세심한 모니터링과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TBC 한현호입니다.